만약에 내가 출퇴근길에 한두 시간 이내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3, 4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많이 해서 내 침방울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닿는다거나 땀 같은 것 때문에 마스크 안쪽이 젖었다. 이때는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고요. 짧은 시간 사용을 하면서 비교적 뭐 깨끗한 환경에서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 한 3, 4회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깨끗한 환경을 얘기한 게 요즘은 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두세 시간 정도만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재사용이 좀 어렵고요. 보통은 재사용을 이제 하신다, 내가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재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에다가 자연적으로 말려서 건조를 시키는 게 좋고 바닥에다 놨을 때도 또 오염이 될수 있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재사용의 가장 기본 원칙은 본인 것을 본인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썼던 걸 중요하죠. 다른 사람한테 재사용을 시키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 일각에 의하면은 제가 저작거리에서 들었는데, 저작거리. 아니 마스크 어느 저작거리야? 마스크를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데서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 게요. 네. 마스크를 잘못 쓰면 안 쓰는 이만 못합니다. 마스크를 통한 전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마스크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요? 이제는 사실 이 보건용 마스크 쓰는 방법 워낙 단들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정수 씨 한번 그렇죠. 써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끈을 잡고 그렇죠. 끈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벗을 때도 여기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마스크 계속 한번 쓰고 아니 근데 썼을 때는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게 여기 코 부분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코 부분에 철사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맞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에 있는 면 부분 이 부분 이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막 얘기하시다가 잠깐 물 마시려고 할 때 답답해서 잠깐 벗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만 풀면 되지. 이렇게 아 맞아, 저도 저렇게 이렇게 많이 해요. 하세요. 사실 저는 뉴스를 볼 때 기자분들도 맞아, 저 상태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저게 안 좋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 쓸 때 큰 원칙이요. 첫 번째 원칙은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마스크 안쪽을 또 만지지 말라. 이 겉과 안이 깨끗해야 속에 있는 필터도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리실 때 정수 씨도 막 어디로 해야 되지? 보통은 잡고 내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겉면을 만지게 되면 마스크 자체도 손상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기본 원칙이 마스크의 겉면은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도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내린 다음에 막 얘기를 하거나 뭘 먹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는 당연히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지셨을 때는 반드시 뭐 손 소독제나 비누를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